안녕하십니까? 자, 여기서 7명 중에서 제가 1번이에요, 1번. 근데 나이가 많아서 1번이 아니라 다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 제일 빨라서 1번이에요. 그리고 1번부터 나와서 2번, 3번의 막내까지 한번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성빈 라파엘 신부라고 합니다. 소사본 삼동 출신이고요. 발령받은 곳은 부평일동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번 신부고요. 네, 정시채 안셀모입니다. 성민 4동 분당에서 부분 받고요. 이제 상 1동 분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저는 부평 1동 성당 출신의 안지헌 보니파시오입니다. 가게 되는 곳은 연수성당 관련받았습니다. 도중에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희 반 네 번째 센터이고요. 갈산동 성당 출신인 김기찬 요한보스코라고 합니다. 제가 가는 곳은요, 선악동 성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참예수님. 참예수님. 네, 저는 다 시옷이 들어가요. 일단 서운동 성당 출신이고요. 저의 이름은 서상현 헬리코 신부라고 합니다. 다른 분당은 상동입니다. 상동 아닙니다. 네, 저는 김범종 안토니오입니다. 오늘 축일이네요. 이렇게 축일 선물로 꽃다발도 받고 성령 은사도 가득히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은행동 출신이고요. 가게 될 분당은 중2동 성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막내고요. 네, 교구 신부님들 중에서도 막내고요. 네, 저는 부평 4동 출신 김훈경 요한보스코입니다. 가게 되는 곳은 주안 8동 성당입니다. 네,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까먹었습니다. 오늘 미사는 우리 성령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봉헌했고요. 또 모든 안토니오를 위해서 같이 봉헌했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들 너무나 예쁘시죠? 그죠? 이렇게 예쁘고 고운 우리 신부님들이 정말 이렇게 사제로서의 첫 이렇게 출발을 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신부님들의 여정에 늘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부님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제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가족들이 끊임없이 우리 신부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수를 어떻게 강복드리고 안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끝나